매우 특이한 케이스인데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동네에서 본인들 무리와 친하게 지내던 성인 남성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했다가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사건 승소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데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동네에서 본인들 무리와 친하게 지내던 성인 남성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했다가 성인 남성이 강제 추행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특이하게도 경찰에서 이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무고로 인지하여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경찰에서는 무고 유죄로 보고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사 역시 본 사건에 대해서 무고 유죄로 봤으나 상황과 정황상 형사 기소하는 것보다는 소년보호 사건 송치하는 게 적절하다 싶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던 사안입니다. 만약에 성범죄 무고로 이 아이에게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 여고생은 매우 중한 처분, 소년원에 수감되는 처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저도 이런 악질적인 성범죄 무고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부터 기록을 제가 꼼꼼히 살핀 결과 지역 경찰과 처음에 성범죄로 고소당했던 성인 남성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억울하게 무고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이라서 이 학생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변론 요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또한 이 학생이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를 받기 전에도 동석하여 경찰 조사 시 미흡했던 점까지 충분히 설명을 한 결과 오늘 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리불개시라는 것은 이 학생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니 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소년보호사건 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승소사례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